이태원 클래스 15회 예고 미공개의 궁금증 웹툰 결말은?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다경 기자. 종연까지 2회 남겨둔 이태원 클래스가 예고편을 공개하지 않아 시청자들의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14일 방송된 JTBC 금토드라마 이태원 클래스 극본 조광진, 연출 김성윤, 14회에서는 조이서, 김다미 분, 가 자꾸만 신경 쓰이면서도 애써 자신의 마음을 외면하는 박세로이, 박서준 분의 모습이 그려졌다. 한 발 뒤늦은 각성과 뼈저린 후회를 느낀 그가 행방불명 된 조이서를 찾아 나서며 긴장감을 끌어올렸다. 박세로이와 조이서, 강민정, 김혜은 분, 이호진, 이다윗 분은 다시 뭉쳤다. 이들은 장대희, 유재명 분 회장을 해임시키기 위해 또다시 복수의 판을 짜기 시작, 장가그룹의 새로운 사외이사로 조이서를 앉힐 계획을 세웠다. 그 사이 조이서의 직진 짝사랑은 계속되고 있었다. 박세로이는 그런 그녀가 자꾸만 신경 쓰였고, 조이서는 내가 조금은 여자로 느껴지나 보다 라며 미소 지었다. 조이서는 주주총회를 앞두고 과로로 쓰러졌다. 박세로이와 아이, 씨를 위해 일을 무리하게 진행한 것이 화근이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장근수가 해외 주주들의 표까지 싹쓸이하며 조이서의 사외이사 선임안도 부결로 끝나고 말았다. 조이서는 경상에서 깨어나자마자 다시 일에 매달렸고, 박세로이는 걱정하며 말렸다. 사실 조이서가 이토록 몸을 혹사하면서까지 일을 하는 이유는 따로 있었다. 내가 대표님한테 이렇게 애정 표현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일 잘하는 사람이고 필요한 사람이니까. 무슨 말을 해도 곁에 둘 수밖에 없는 난 대표님한테 필요한 사람이어야 돼 라는 그녀의 고백에 짝사랑의 애틋함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먼발치에서 조이서와 마연이의 대화를 듣게 된 박세로이는 더욱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런 가운데 박세로이에게도 각성의 순간이 찾아왔다. 지금 떠오르는 가장 고마운 사람, 지금 떠오르는 가장 미안한 사람, 지금 떠오르는 가장 무서웠던 순간, 내 인생 최고의 행운까지 조이서의 이벤트 기획안에 담긴 질문에 그의 대답은 조이서 오직 한 사람뿐. 이제야 제 마음을 깨달은 박세로이는 그녀를 향해 무작정 달려갔다. 하지만 병실 어디에도 조이서의 흔적은 없었다. 의문의 사진과 메시지를 받고 위기를 감지한 박세로이의 마음은 점점 타들어갔다. 한참을 달려 도착한 그곳엔 다름 아닌 장근원, 안보현 분이 있었다. 박세로이를 공격하기 위해 조이서를 인질로 삼은 것. 하지만 여전히 조이서는 보이지 않았고, 분노하는 장근수를 들이받는 차를 향해 박세로이가 대신 몸을 던지며 의식을 잃어갔다. 드라마 종료 후 15회 예고편이 나오지 않았다. 드라마를 향한 뜨거운 관심의 주요 포털 사이트에는 이태원 클래스 15회 예고가 실시간 검색어로 등장했으며, 일부 시청자들은 원작인 이태원 클래스 웹툰 결말에도 궁금증을 드러냈다. 이태원 클래스 웹툰 원작은 박세로이와 조이서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